최근 대전의 아파트 거래량이 바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대형 아파트가 나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대전 최고가로 꼽히는 둔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164.95제곱미터 7층이 19억 8천만 원에 거래돼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리모델링 상황 등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한 달 전에 등록된 같은 층 아파트의 실거래가보다 8천만 원이 더 붙었고 1년 전에 비하면 5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요즘 호가는 20억 원을 웃돌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 이후 전반적인 거래 관망세 속에도 대형 평형에 대한 매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찾는 분들이 이제 그 몇 달 사이에는 평소로 큰 거래를 하고 있고요. 주택을 여러 채 지금 가지고 있을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싸지만 괜찮은 위치 하나를 잡으시는 것이 맞기도 하고. KB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대전 지역 135제곱미터 초과 대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4천만 원대로 1년 전에 비해 1억 7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 중형은 1억 원,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2,700여만 원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년 새 평균 상승폭이 대형은 1억 7천만 원이 넘는 반면 소형은 4,800여만 원에 그쳐서 덩치가 클수록 값이 더 오르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규제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으로 집을 여러 채 갖기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있고 가격 상승 여력이 큰 똘똘한 한 채 보유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형 공급 물량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 채를 이제 보유하는 가운데에서 좀 더 규모가 큰 그러한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중소형 공급 확대 방침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대형 아파트 선호 현상과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